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 K입니다. 8월 29일 목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전일 미국 시장 상승 마감하였고요. 유럽 시장은 조금 조정받는 하루였습니다. 자, 미국 다우존스 1.0% 상승했고요. 나스닥 0.38% 상승. 반도체 지수도 0.60% 상승. 독일은 마이너스 0.25. 자, 영국은 소폭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전일 상해 종합 지수는 60일권에 저항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연속으로 계속 좀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살짝 조정받는 모습이니까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고요. 자, 니케이도 0.11% 상승하면서 연속 이틀 도치 모양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니케이도 어느 정도 바닥은 형성한 것처럼 보이고, 상해 종합도 양호하고. 자, 미국이 전일 음봉 이후에 양봉으로 강하게 그래도 말아 올린 상황이라서 그나마 좀 양호한데요. 자, 장중에 미국 장단금리 10년물과 2년물 역전현상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 유가가 재고량 감소로 인한 반등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 정유주가 강세를 나타내므로 해서 시장 좀 견인했습니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자꾸 전화와서 우리 잘하자 협상 잘하자 라고 전화가 왔다 그러는데 중국은 그런 사실 없다 그럽니다. 참 웃겨요. 1년의 사항들을 보면 참 웃깁니다. 그죠? 자, 영국은 상승한 이유가 파운드화가 좀 올라가서 그런데요. 현재 보리스 존슨 총리가 영국 여왕에게 10월 중순까지 한 12일로 알고 있는데요. 노딜 브렉시트 금지 법안이 상정될지도 모르니까 의회 조금 중단하자 그렇게 했는데 여왕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 좀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전일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하는 부분에 대한 시행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추후에 우리나라에 어떠한 또 추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 해당되는 기업들에서는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현재 당장은 크게 무리 없는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 우리나라가 연장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 11월까지는 계속 아마 그것이 좀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이 상당히 불쾌하다, 실망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이 그랬다. 먼저 그렇게 강하게 일단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서 자꾸 실망스럽다 이런 내용들 방송에 하거나 공식적인 그런 표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강력하게 또 시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발언을 잘 못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할 이야기 하고 정당하게 우리가 침해 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왜 그렇게 하느냐, 정정당당하게 조금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은 국정농단 관련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상고심 선고 있는 날이거든요. 대부분에서 한 2시쯤에 오후 2시쯤에 아마 발표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재용 부회장이 어떠한 선고를 받느냐에 따라서 또 삼성 계열의 주가가 조금 그래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주목이 되는 그런 하루입니다. 자, 수진님 반갑고요. 자, 우리 K도 반갑고.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편이고요. 자, 수급을 잠깐 체크하자면, 자, 기관이 최근에 매수세가 좀 들어옵니다. 어디? 연기금이 쭉 사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희한한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죠? 연기금으로 주식 방어하는 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할까요? 그런 이야기도, 쓸데없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자, 저점이다 싶으니, 우리나라 주식, 연기금이 우리 돈이에요. 연기금, 국민연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빠지면 우리 돈이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방어하는 것이 뭐래 잘못됐는지 이상한 토를 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죠? 일단 연기금에서 지속적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자,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같이 들어오니까 더 강하게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수급에 달렸어요.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나 포지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이 좌지우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최근에 닥터케인은 바닥권이라고 자꾸 말씀드렸던 이유 하나 대봐라. 그러면 자, 현물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MSCI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 그러니까 조정 때문에 한국 비중은 약간 줄여야 되는 입장이고, 중국 A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주식 조금 늘려야 되는 리밸런싱, 그죠? 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물은 좀 파는 것 같고요. 그러나 6월 이후로 만기일 이후로 외국인 선물 상황을 보면 제가 최근에 본 걸로는 가장 많이 들어온 걸로 기억해요. 6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상방에 베팅했다 이겁니다. 그죠? 만약에 지수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6만 주 들어온 거다 손해예요. 이게 보십시오.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데도 선물을 쭉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케이는 이제 바닥권 정도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천리양님도 반갑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관전 포인트가 전일 여기 전일 전전일이죠. 고점 부위 정도 여기 1933 여기 정도를 안 깨면 좋겠다. 더 좋기는 여기 정도 안 깨면 더 좋겠는데 한 여기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렇게 1935 정도 안 깨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도 5일선 돌파했고요. 20일권 저항에 있으니까 오늘 강하게 뚫으면 뚫을수록 좋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와야 된다. 자, 여기는 코스닥은 한 여기 정도. 그죠? 야, 네 마음대로 뭐줄 거냐? 그거 아니에요. 전고점이라든지 돌파된 전고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20일선 안 깨면 더 좋겠고요. 597 정도만 지키면 좋겠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장 출발하는데요. 자, 포트폴리오 양호입니다. 그죠? 벌게요. No problem. 그죠? 자, 전일 셀트리온 삼행제 강한 상승세 시연했어요. 자, 20일 돌파하는 그런 모습 상당히 양호고요. 오늘 조정받지 않고 가볍게 조정받거나 아니면 위로 더 세게 끌어당기면 끌어당길수록 이제 셀트리온 바닥 찍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닥터케이도 이제 셀트리온 매수하자는 소리 조만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저께 사실 좀 사고 싶었는데 바이오 어저께 신라젠 악재도 있고 좀 관망했습니다. 자, 신라젠은 비공개 정보로 인한 내부자 거래 이슈 때문에 압수수색도 들어오는 입장, 그리고 대주주가 뭐다 팔아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1000억 정도의 규모로 차익 실현해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악재입니다. 저 오늘 사도 되냐고 수연이 물어보는데 일단 상황 볼 겁니다. 이제 일단 바닥 찍었다 그런 생각은 어느 정도 듭니다. 그렇다고 밑으로 안 빠진다는 이유는 아니고요. 조정 받으면 이제 매수도 한번 고려해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아차 강세 보이고 있고요. 닥터케이가 자동차 강세 업종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호재 하나 받쳐주죠. 현대차, 그죠? 8년 만에
파업하지 않고 임금협상 타결. 자, 기아차도 같이 그렇게 될 구조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기다려봅니다. 풍국 주정.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고. 매수단가 임금까지 왔네요. 수소차. 문재인 대통령이 넥소를 구입을 했어요. 수소차. 수소차. 붐을 한번 일으키겠다. 그거 아닙니까? 풍국 주정이 일진 다이아 다음으로 괜찮아 보이니까 일단 풍국 주정 계속 관심 있습니다. 하이닉스 전일 추가 매수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병수님에게 72,700원 사 딱 이야기했어요. 올라갑니다. 어저께 들었죠? 수현님 들었다. 1번 72,700원에 사서 지금 1,200원 올라간다. 사자마자 올라간다. 그죠? 이제 시작이거든요. 매수 포인트 닥터케이 좋아요. 그죠? 근데 병수님이 풍국주정을 사가지고 문제에서 그렇지. 그죠? 그런데 막 크게 상관없어요. 다시 반등 나오면 5% 무료방송에서 5% 수익 시연 이후에 다시 본인이 착오로 샀는데 뭐 풍국주정 큰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수님 계시면 나와라 오바. 저기 한 2만 800원 올라가면 또 적당히 팔아먹어요. 자, 수연님은 기아차 43,450원인가 평균단가죠? 고 풀었습니다. 계속 홀딩. 자, KMW 조금 차익 실현했고 추가 상승하고 삼성 SDI 무료 방송에서 244,000원에 의견 드렸어요. 아직까지 위에. 밝았네요. 그죠? 노 프라블럼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야, 셀트리온 더 밑에서 잡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주가는 바닥에서 살려 하지 마시고요. 머리 꼭대기 위에 여드름까지 짜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유, 들어와 아침부터. 근데 발바닥 밑에 무좀까지 짜먹으려고 하지 말고요. 여기서 더 빠질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닥을 조금씩 높이면서 안정권으로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살 관심 가져보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훨씬 안전한 매매예요. 자, 평소에 우상향 하는 거 한 다음에 셀트리온은 그래도 바이오 중에 1등 아닙니까? 저점 매수 기회를 한번 포착해 보겠습니다. 바이오. 최다다가 못 들었다. 챗입니다. 라임 괜찮습니까? 챗이에요. 챗. 방송에 집중 안 하고 뭐 하시는 겁니까? 챗. 자, 여기 위에 전고점 근처까지 가면 적당히 또 팔아 먹어요. 아시겠죠? 매수 포인트가 다른 겁니다. 병수님은 그냥 제가 SK 하이닉스 사라 했는데 그거 샀으면 그죠? 벌써 사자마자 2% 가까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풍국을 사버렸어. 그죠? 닥터케이는 나중에 샀어요. 여기 사고 여기 사고. 그러니까 평균 단가 근처 아닙니까? 올라가면 수소차는 나쁘지 않으니까 전고점 인근인 한 2만 800원 여기 정도 선 가면 적당히 팔아먹어요. 채팅인 줄 알아요. 말장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외국인이 자꾸 매수를 조금 들을듯 말듯 하고 있죠. 나쁘지 않아요. 시장 거의 닥터케이가 생각하기에는 코스피는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는 상황 어느 정도 다 만들어 놨다 생각합니다. 여기 자꾸 저점을 높이잖아요. 그죠? 강보합정도 출발했습니다. 자, 수급은 뭐 그만 아닙니다.
닥터K가 감이 좀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죠? 막 사고 싶은 느낌 막 드는 종목들이 막 있어요. 그죠? 그런 종목들은 비교적, 결과가 괜찮았는데, 와우, KMW 더 가는 거 봐봐. 야, 참. 꺼내줘요. 이건 40% 가까이 육박하게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면서. 여기 사서 여기서 팔고 10%. 끊고 나니까 빠져. 20일 올라타는 거 보고 다시 사서 15%또 먹어. 또 눌려줄 때또 들어가. 와, 진짜 많이 먹었어요, 이거. 완전 효자 종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 필요 없어요. 한 종목으로 추세 안 죽으면 끝까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가능한 겁니다. 자, 잠깐, 포트폴리오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갑자기 SK하이닉스가 들어오죠. 이틀 연속 기관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가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스켓 매매하거든요. 한두 개 종목이 아니라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한 10개에서 20개 종목 정도 바구니 안에 담아 놓는데,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없겠습니까? 그럼 지수가 올라가려면 무조건 올라가요,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양호하고 하이닉스는 한 77,000원권까지 한번 노려볼 겁니다. 20일을 얼마나 강하게 빵 뚫느냐에 따라서 77,000원에서 살짝 눌림목 줄수 있으나 8만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한번 지켜볼 테고요.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네요. Thank you, bro. 카카오 살짝 좀 눌리고 있는데 그냥 들어 갈랍니다. 이거 들어 갑니다. 외국인 사 들어온 거 보세요. 그죠? 전일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그냥 들어 갑니다. 이거 조금 수익권인데 저것은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노려볼 겁니다. 기아차 갭 상승했다 밀리긴 하나 여기 라인 정도 43,000원 라인 지금 라인 정도 앤드 42,500원 정도 라인만 안 무너뜨리면 노 프라블럼입니다. 천일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어요. 오늘도 외국인 형들 들어옵니다. 자, 여기 상단에 가니까 조금 주춤하는 모습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업을 안 한다는 결정이 기아차에는 아직 안 나왔긴 했는데 만약에 그 소식 나오면 현대차가 반등하듯이 상당히 수혜라 그러거든요. 수천억의 수혜가 있다. 공장 가동 계속되고 이러면요. 그래서 전일 자동차 부품주도 상당히 강세였죠. 자, 계속 들어 갑니다. SDI도 20일 돌파하고 난 이후에 살짝 눌려주고 있는 상황. 시장이 지금 살짝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최근에 계속 관심 있는 종목. 자, 네이버도 뭐 크게 무리 없는 상황. 적절하게 팔아먹고 다시 사놓고 그 과정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상향하는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지지권에서 사고 저항권에서 팔고 하면 수익이 잘 나는 겁니다. 전부 다 오른쪽 위로 가 있는 거 아니면 안 해요. 그죠? 그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알아듣겠다. 추석 체크합시다. 1번 눌러. 예, 알아듣겠는 사람만 1번 눌러. 오른쪽 위로 가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자, 전에 종가 배팅 해봤던 UTI, 그죠?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 잘 지켜내고 돌려낸다면 25,000권까지도 갈수 있는데 오늘은 조금 주춤하고 있네요, 현재. 자, 왜좀 빠진다? 여기 갭 상승해가지고 유지 못하고 좀 처지니까. 닥터K 종목은 시장 연동 종목이에요. 그죠? 빠지면 같이 조금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최고 좋기로는 여기 1940 라인. 여기 안 깨고 딱 올라가면 최고 좋아요. 자, 세게 안 밀리면 안 밀릴수록 좋습니다. 지금 전일 5일선 돌파하고 20일권에 지금 저항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딱 치놨죠? 그죠? 여기 저항권이다, 이겁니다. 1950. 여기를 강하게 뚫어야 되는데,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관 형들이 또 배신을 때리네. 그죠? 싫으면 안 되는데, 좀 사줘라. 응? 사서 좀 올려라. 아유, 진짜. 맨날 방송에 나와가지고, 어? 뭐 저점이라며. 왜안 사는데, 저점인데.
밸류에이션 측면을 봤으면 어쩌고 저쩌고 사 그러면 사. 여러분들 TV 방송에 나온 사람들 많이 믿음 가든가요? 저는 닥터K 별로 꿀리고 싶은 생각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목 제시하는 거 보면요, 야, 아닌 자리에서 제시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과연 그 자리에서 매수해라고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 생각이 드는 의견 제시하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누구누구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자, IT 전기전자 살짝 지금 조정 받고 있고요. 자동차, 기아차는 양호고. 그러나 반반이죠, 그죠? 자, 조선주 전일 조금 조정 받았던 것 같은데 조선주가 좀 강세고 건설주 뭐 조금 돌아설 듯말 듯. 통신주도 낙폭 과대하니까 조금 돌아서는 것 같은데 뭐 별로 영향가 없어요. 자, 바이오주, 워낙 변동성 심해요. 오늘 일단 출발은 괜찮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조금 양호. 와, 5G 양호에요, 양호. 그죠? 전일은 낙폭 상당히, 에스테크 이런 종목들 낙폭 상당하던데 오늘 양호 안 해요. 자, 수소차도 양호한 편이고, 2차 전지도 비교적 양호하고. 야, 좋은 사람들이 뭐 악재 있습니까? 박살이 나네요. 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거 날려드렸던가? 자, 시간 될것 같으니까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올려보십시오. 자, 병수님은 프로그램 HTS 만지는 거좀 손에 익혔어요. 숙제 어저께 내드렸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고 하면 증권사 가라 했는데 내가 자유자재로 매수매도 하는 거 이거 빨리빨리 되도록 몸에 익혀놔야 돼요. 다 돈하고 연결됩니다. 돈하고. 빠지는 거 보고 던지고 싶은데 어그적거리면 저 밑에 가 있는 경우 많아요. 주식은 비교적 그래도 기회를 많이 주는 편이긴 하지만, 그죠? 숙련되도록 연습하세요. 숙련되도록. 어저께는 공부하셨더만 한개 하셨어요? 세개 하세요, 세 개. 수현님은 요새 조금 공부 안 하고 농땡이 부리는 것 같은데? 닥터케이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제가 되게 좋아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자, 기아차 다시 돌아섭니다. 3개 무리다고요? 10분짜리 3개가 무리예요? 앞전 방송들 보면 지금 방송은 조금 그러니까 시황 방송은 긴 것도 있는데 주식 기초 강의 그거 먼저 보십시오. 초반에 10분밖에 안 해요, 10분. 요즘 아파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렇게 하면 연관님한테 혼나겠죠? 저도 아파요. 마음이 좀 아파요, 저도. 목소리 축 처져 있는 거 보면 아시겠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죠? 뭐, 포트폴리오는 잘 가고 있는데, 마음은 아프네요. 그죠?
자, 셀트리온 추가 상승합니다. 셀트리온 바닥 느낌이 왔어요. 어저께 왔어요. 제가 여기서 진짜 사고 싶었거든요. 이야, 샀으면 대박인데. 근데 기회는 와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됐거든요. 14만 원권이 바닥이란 게 어느 정도 확인됐어요.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나한테 살 기회 안 주고 혼자 저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절대 기회 안줄것 같죠? 단가의 차이는 있어도, 그죠? 기회는 줍니다. 카카오가 조금 처지네. 병수님,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 연배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50대 후반이다. 1번. 느낌에는 그래요. 50대 후반이다. 자, 개모임 가서, 그죠? 친구분들하고 수다 떨 때, 한 10분만 떨고, 30분만 떨고, 집에 옵니까? 저기, 명품 쇼핑하러 가서 한 시간 만에 들어옵니까? 물론 맨날은 아니겠지만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의지를 갖고 해보십시오. 세개 보는데 30분입니다. 근데 잘 몰라서 조금 돌려보고 그죠? 뭐 하나 적어가면서 하고 수도했다가 다시 보다가 이래도 보면 세개 보면 한 1시간 걸릴 거예요. 아니 돈 벌겠다는데 1시간 투자 안 해가 되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한다고요? 어쩌다 한번 공부하고, 시간 어쩌다 남남이 공부한다고요? 그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혼자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한테 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친 듯이 공부해도 될까 말까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다 경험해봤습니다. 전 지금도 잠몇 시간 안 자요. 한 두세 시간도 안 잡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죠? 한 개도 안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성공하면 저한테 한번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기적의 사나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때 벌었을 때딱 그만두고 딱 챙기고 끝내면 몰라도 끝까지 하잖아요. 무조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됐습니다. 알았어요. 성인은 알겠어요. 어저께 실시간 방송 다시 봤으니까 1시간 넘게 봤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시를 하잖아요. 실시간 방송을 봤으면 기초 강의 하나, 두개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죠? 실시간 방송 이거 장중에 봤으니까, 저하고 같이 봤으니까 볼거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보면, 아, 생각 못 했던 거 다시 생각 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부하십시오. 꾸준히. 언제까지 열심히 하는가 제가 지켜볼게요. 최근엔 좀 신기한 상황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기관 외국인 매도를 때리면 빠져야 되는데 잘안 빠진 경우가 많아요. 여기 임금부터 그래요. 여기 임금부터. 최근에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은 완전 허접은 좀 아닌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신용, 악성 신용 물량들 다 털려나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개인인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것 같으니까 더욱더 애정을 갖고 지켜볼게요. 좀 밀립니다. 여기 깨지면 안 되는데 선물로 확 때립니다. 선물. 뭐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선물.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 선물에 달렸어요. 선물 850계약, 900계약으로 갑자기 확 때리니까 밑으로 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돼야 된다? 개인이 매도 때리고 외국인이 매도 때린 거 이거 쑥 들어올리면서 크로스, 영이 처리 크로스 되면서 위로 상방향으로 매수로 전환돼야만 올라갑니다.
오, 잘 체크하시고요. 카카오가 좀 시원찮네. 시원찮은 홀링입니다. 여기 뭐 21선도 안 깼고요. 별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매수 기회입니다. 안 샀, 못 샀던 분들은 12만 9천원 정도 오면 땡큐 하고 사놓으세요. 그죠? 여기 정도 오면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여기서 잘 버티내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으로 팍팍 처지면서 여기 밑으로 깨진다고요? 그럼 여기 사들었던 형들 있죠? 손해봅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마구마구 사들었던 형들이 여기 밑으로 깨지면 손해봅니다. 그렇게 할 리가 만무합니다. 거의 외국인 지분 쫙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죠? 외국인 지분이 7월 여기부터 쫙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평균 단가 이 정도. 지금 평균 단가 비슷한 구간입니다. 그러면 매수세 조금만 유발시켜주면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 무리 없습니다. 그냥 지켜봅니다. SDI가 조금 출렁거리는데 그냥 들고 갈랍니다. 이거 뭐 잔파도 그러고요. 여기 고점 25만 5천 끝까지는 들고 갈랍니다. 병수님은 이거 풍국 주정은 18,500원 밑으로 팍 깨고 내려가면 던져야 돼요. 손절해야 됩니다. 와, KMW 진짜 강하네. 와. 아유, 참. 코스닥 레버리지 좀 샀는데 틀고 나올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이응. 이거 보고 틀고 나올 거예요. 레버리지 샀대. 와, 대박. 그죠? 레버리지는 지수 연동 펀드인데요. 상방. 지수 상방 노리는 거. 그죠? 여기 딱 뚫고 올라간다고 자꾸 동그라미 치주니까. 제가 레버리지는 잘안 사거든요. 레버리지는 그냥 종목으로 사버리고요. 그죠? 빠지는, 인버스는 제가 제시를 좀 하는데, 알아서 레버리지 샀대요. 그 사람이 뭐 갖고 있는 줄 알아요? KMW 갖고 있습니다. 대박 아닙니까? 대박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그죠? 끝내주게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야, 어저께 조금 던지고, 그죠? 쫙 들어갑니다. 야,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먹었을 겁니다, 아마. 야, 잘 하네, 그죠? 누구 패밀리다? 닥터 K 팀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혼자 하기 힘드시면 닥터 K와 같이 해요. 방송 쭉 듣고 계신 분들 있죠? 조용히 듣고만 계신 분들 있죠? 좀 하나 어쩌나 싶어서 보시는 분들 있죠? 검증하시고 같이 해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 마음 편해요. 알아서 잘하거든요, 이제. 중간중간에 진짜 좀 짚어드리기만 하면 돼. 맥락만. 자, 1번 개장 상황이 1번 맞죠? 오늘 맞고 도치입니다. 아직도 나중에 10시 반에는 중국도 체크하시고요. 자, 환율 크게 변동 없이 그 자리. 자, 매일매일 어떠한 부분을 체크해 나가는가, 여러분들 계속 같이 방송 봤던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지금 좀뭐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선물 상황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미국 선물 조금 처져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맨 처음 거는 이렇게 다 한번 보여드려야지. 요 다우 선물, 나스닥 선물 좀 빠지고 있고요. 금 선물입니다. 이거 받고 난데 자꾸 지 맘대로 돌아가네. 골드입니다. 골드. 좀처럼 빠질 줄 몰라요. 자, 유가도 쳐졌다 다시 반등.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인이 밑으로 쳐줘야 되고 선물입니다. 외국인이 들어올리면 지수 반등한댔어요? 주춤하다가 다시 들어올리잖아. 여러분들, 이거 닥터케이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 선물로 자주 유지한다. 맞잖아요, 그죠? 외국인이 선물 패면 빠지고 선물 들어올리면 올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좋겠다? 요거 개인이 매도로 싹 전환하고요. 외국인이 싹 매수로 전환하면서 기관 외국인 현물도 좀 매수세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수현님은 뭐뭐 가지고 있어요? 기아차 갖고 있고. 병수님 뭐 가지고 계세요? 풍국주정, 셀트리온, 셀바스 헬스케어는 다 매도된 것 같고, 2000원에 걸어놨다면 저번에, 그죠? 자,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네요. 자, 셀트리온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이제 바닥, 찍은 것 같아요. 이중 바닥 확실하게 찍은 것 같고요.
자, 전일 장대 양봉 이후에 20일까지 돌파했습니다. 자, 이제 눌림목 좀 주면 5일 20일에 지지받을 가능성 좀 있거든요. 15만원 정도까지 만약에 눌림목 구간 준다면, 그죠? 너무 세게 확 밀리는 이런 거 말고 적절히 좀 눌려준다면 이제 닥터K도 한번 매수 가담해 볼 생각이 좀 있어요. 타이밍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너무 낙폭 과대하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고, 자, 뭐가 있다? 아마 공매도 때렸던 애들 쇼커버링 좀 들어올 겁니다. 그 상황 좀 있는 것 같으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20일 돌파했으니까 양호하다. 이제, 16만원권. 여기 저항권 역할하던 여기를 돌파해내면 강하게 이제 17만원, 18만원권까지도 이제 노려볼 수 있는, 하락하던 추세 이제 조금 멈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17만원권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 더 위로는 17만 7천원권까지. 쉽게 말씀드리면 60일 선까지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반등 시도 이제 나올 때 20일을 깨지 않으면 15만원권까지만 잘 버티내고 여기 밑으로 추가로 하락 안 한다면 이제 위로 좀 상승 전환 기대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와, 이틀 만에 쩝어 오르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0일에 이제 돌파했으니까 여기 지지하는지 여부, 그리고 강하게 반등하는지 여부, 그거 체크하시면 돼요. 야, 셀트리온이 모양을 딱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렇게 딱 만들어 버리니까, 그죠? 바이오주가 이제 살 돌아선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바이오주가 싹 돌아선다는 게 느낌이 좀 듭니다. 와, KMW 잘 가. 야, 죽인다. 자, 오늘, 그죠? 뭐 카카오하고 SDI는 조금 약세인데, 뭐, 걱정할 것도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자, 방송 참고로 만약에 매매하고 계신다면 홀딩입니다. 풍국 조정은 조심해야 돼요. 처지면 안 됩니다.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 그러면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지금 이 대본에 들어 올리죠. 걱정 없어요. UTI. 자, 적어도 한쪽에 매수 들어오는 기관이든 외국이든 한쪽에 매수가 들어와야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평선 딱 지지받는 권역에서 시도를 하지 되지도 않는 자리에서는 안 해요.
야, 오늘의 갑은 바이오네요. 야, 바이오가 힘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말이 조금씩 달라지죠? 패턴이 달라지니까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밑으로 꼬꾸라질 때는 안 좋다, 안 좋다잖아요. 그죠? 바닥 한번 찍고 두번 찍고 강하게 들어 올리려고 폼 잡으니까 이제 관심 가지고 사보기 위해서 타이밍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추세가 달라지잖아요. 20위를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관심 가져보겠다. 그럽니다. 그죠? 그게 말 바꾸기입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추세가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럴 때 하고, 이럴 때 하고, 그죠? 이렇게 양봉 하나 딱 박아버리는 거하고 진짜 달라요. 모양이 이거 하나 딱 박아버리는 거하고 이중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거든요.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이. 그러면서 뛰어 올립니다. 그죠? 야, 대박.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제 추가 밑으로 13만 7천원 밑으로 깨기보다는 여기는 아마 탄탄하게 지킬 겁니다. 그 위에 15만원권 정도 오면 한번 매수 타이밍도 한번 노려보겠다. 상황 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시청률이 되게 저조하던데요. 실시간 방송 참여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십시오. 장중에 정신없이 본인들 종목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없이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시장에 접근을 하는가,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도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한번 좀 보시고요. 지금 현재는 미국 선물이 약간 주춤하고 있으니까 크게 상승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밑으로 훅 빠지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자, 선물로 확 들어주죠. 그죠? 이 기준 하나만 알려드린 것만 해도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 대단한 거 하나, 그죠? 기준을 잡은 거 아닙니까? 뭐? 외국인이 선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왔다 갔다 하더라. 그 대신에 페이크인지, 페이크 칠때 페이크인지, 진짠지, 그런 거 이제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그죠? 선물하지 않고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페이크는 그냥, 외국인들이 좀안 좋게 생각하는가 보다, 라고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당할 거 없어요. 이제 진짜 선물 옵션 할 때는 페이크 치는 건지도 모르고 하방으로 때렸다가 팍 들어올리면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있지만, 주식은 달라요. 그죠? 외국인이 파는 듯 했다가, 아침에 파는 듯 했다가 들어올리면, 외국인이 많이 던지는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안 던지고 1000개 이상 초반 던지면서 급팍 주더니, 대번에 1000개 이상 땡기면서 시장 반등시키려고 하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아시겠죠? 자, 그런 거 생각하시고요.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상황, 체크하시고, 장중에 미국 선물 상황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환율 어떻게 변동하는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다시 한번더안 눌렀으면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그죠?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발적 시청료. 여러분들 생각 있으시면 후원해 주시고요. 광고 수입 1,000원도 못 벌어요, 요새. 광고 좀 봐주십시오.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열중 쉬었다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은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